그때 아빠 눈에 띈 것이 있는데요. 통이야, 통이야, 통이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디서 샀어? 엄마 왔었어? 엄마가 보증 서달래? 응? 아빠 내 방 들어왔어? 아니 엄마가 보증 서달래냐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빠 왜 남의 거 함부로 보고 그래? 서희야, 서희야. 아니 너 보증 서면 안 돼. 아빠의 만류와 엄마의 부탁 사이에서 성희 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일요일 아침. 새 양복을 장만한 아빠는 잔뜩 들떠 있는데요. 아, 그래도 멋있는데 아빠? 진짜? 응. 아빠, 이거 입어봐. 어, 그래. 오, 손이야, 어때? 아빠, 완전 멋있지? 나 양복 샀어? 어. 이쁘지? 예쁘네. 어, 그래. 저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다녀와. 갔다 올게.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빠. 왜요? 뭘 찾으세요? 아, 그 보증. 아, 왜 어디가? 있어, 여기 집에 있어. 불안한 마음에 딸 성희를 뒤쫓아가는데요. 왜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 그 제 엄마가 그 보증서 달라는 거 뭣도 모르고 쟤는 보증 쓴 거 같아갖고 걱정이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뒤를 밟은 정식 씨. 그런데 역시나 엄마를 만나 보증 서류를 주는 성희 씨입니다. 야, 너. 아! 어디다 이리 와! 미쳤어? 너 미쳤냐고? 아 뭘 내가 어쨌다 그래? 아 왜 내 그래 싸우지 마! 아니 나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성희까지 내가 너 때문에 회사 잘리고 얼마나 힘들었는 거 아냐고! 또 그 소리야? 그 소리에서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해 죽겠어. 내놔. 왜 찢어? 쟤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랬지. 응? 젊은 놈한테 미쳐서 바람나고 나가는 놈이 왜 다시 애 앞에 나타나서요, 성희? 아, 내가 오죽하면 그랬냐고 당신한테. 어? 뭘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살려고 그랬어. 먹고 살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 어머니도 가. 가라고. 가. 다시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만나기만 하면 격렬하게 싸우는 정식 씨와 보경 씨.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희 씨는 이 상황이 의아합니다. 아빠, 나 무슨 소리야? 5년 전. 보경 씨는 어린 자매와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툭하면 집을 비웠습니다. 외박을 일삼는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려 회사 일보다 아내를 찾아다닌 시간이 더 많았다는 정식 씨. 엄마 없는 아이들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보경아! 보경아! 야, 이 자식아! 할 짓이 없어서 가정 있는 여자를 꼬셔! 당신 지금 뭐 할 짓이야! 집에 가자. 애들은 어쩌라고.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 이 사람 사랑해. 나 당신 안 사랑한다고. 보경아 제발 부탁이야. 성희 진이 생각해서라도 집에 가자. 뭐 애는 나 혼자 낳았니? 나 혼자 낳았어? 이제부터 당신이 책임져. 알겠어? 보경아 제발. 보경아. 아내는 결국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명의로 은행 대출에 사채까지 써서 정식 씨는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요. 이자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 지금? 아니 갚는다고요.
아 누가 안 갔는데요? 근데 여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돈 갚으면 여기 오라고 해도 안 와. 아 그래서 매달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갚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월급보다 이자가 더 쌓이는데 아 어떻게 갚을 건데? 아이고 나보러 어쩌라고.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으라. 어? 갚으라고. 어? 알겠어요. 아니 알겠다고. 분명히 알겠다고 했어. 여기 또게 하지 마라. 어? 가족. 그 울타리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정식 씨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니, 젊은 놈하고 눈 맞아서 그놈하고 놀아나느라고. 아니, 집에 어린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밥은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아니, 최소한 엄마라면 그런 걱정부터 할 건데 걱정은 그냥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니, 그게 엄마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전 사실 엄마가 와서 너무 좋았어요.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사주시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그런 생일상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서 사실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믿기지가 않고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어릴 때도 엄마가 집을 자주 비우시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돈 벌러 가신다고 하셔서 그냥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성희 씨.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 아빠. 괜찮아, 뭐. 이제야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너희들 못 챙겨서 아빠가 더 미안하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아빠 정식 씨는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처음에 3년, 기름은 4년 그렇게 생각하고 배를 탔어요. 정말 남들보다 2배, 3배 죽도록 일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3년 만에 빚은 다 갚을 수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 어떻게 그냥 돌아가요? 수중에 돈이라도 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눈 딱 감고 1년만 더 하자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는 도중에 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참치가 마이너스 60도에서 얼면 쇠보다도 더 무서운 흉기가 되거든요. 하역 작업을 하는데 그 참치에 맞아서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장이 파열돼서 수술도 몇 차례 받고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어. 친구놈한테 부탁했더니 운전사 자리 하나 구해주더라. 그럼 아빠 취직한 거예요? 어. 잘 됐다. 어쨌든 취직하려고 뭐 이것저것 필요해서 너한테 그거 빌려 쓴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런 거였구나. 그렇다면 정식 씨는 왜 그동안 연락 한 번을 못했던 걸까요? 처음에 3년간은 죽자사자 일만 했고요. 그리고 원형어선이라는 게 무태 가야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가는 기간도 적고 정말로 못했던 이유는 우리 성이나 진이 목소리를 들으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게 될까 봐 전화 한 통화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빠와 성희, 진희 자매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나 마당 있는 집 살고 싶은데. 꿈 깨셔요. 예? 네. 네. 어디 가세요? 아, 집 보러 가요. 아, 집이요? 예. 네. 아, 뭐 거기 너무 오래 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세금도 다 빠져나갔는데 뭐 굳이 거기 있어요?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서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요. 오해를 풀고 다시 뭉친 아빠와 두 딸. 때론 짐이 되고 때론 힘이 되는 가족. 가족이란 이름으로 진심은 늘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